여러분 들어오고 있나요?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옆으로 가야. 안녕.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과 함께 재밌는 걸 하기 위해 왔습니다. 브이앱을 한번 켤게요. 어떻게 켜? 아, 여깄다. 자, 어디 보자. 만두 만드는 건가? 어떻게 알았지? 대단한걸? 루다님은 한살더 먹어도 예쁘시네요. 어때요? 한살더 먹으니까. 이렇게 또한 살이 먹었네요, 우리. 누나 핸드폰이 왜 그래, 박살이야. 아니 그냥 조금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됐지 뭐야. 하하 호호. 핸드폰들이란 내 손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24살의 루다는 어떤 사람일까? 그러게요, 24살의 루다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우리 만두를 빚으면서 해볼까요? 제가 아까 하기 전에 실험 삼아 만들어 봤는데, 모양이 왜 이래? 이렇게 볼때 그럴싸한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검정고무신의 기형이 머리를. 이게 뭐야? 기형이 머리잖아. 기형이 머리? 아, 충격적인걸? 잘 만들었다, 누가. 정말? 먹을 수 있겠어? 루다 같네, 만두가. 말이 심하잖아. 그러면 우리 만두를 빚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방구 응가. 씨. 우리 방구는 이런 응가 안 싼다고. 차트 역주행 어땠어요? 이날 저희가 그 어디였죠? 가요 대제전에서 그 롯데타워에서 했거든요. 야외였어요. 딱 끝나고 저희도 차에서 1월 1일 날 듣는 첫 노래가 되게 중요하대 이러면서 이제 보나 언니랑 저랑 누가 있었지? 연정이랑 이렇게 셋이서 차에서 되게 중요하대 그러면서 우리 무슨 노래 들을까 하면서 멤버들마다 얘기했던 노래가 다 달랐어요. 근데 그중에 이루리가 있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우리 이루리 듣자, 이루리 듣자. 왜 2022년에는 다 이뤄줘야지 이러면서 저희끼리 그랬었거든요. 딱 도착했는데, 숙소에 도착했는데 보나니가 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나니는 원래 헐을 좀 이렇게 요란스럽게 자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또 왜요? 이랬는데 우리 1위 예상 뭐 어쩌고 그래래 이러면서 거짓말 그런 거 어디서 봐요? 이거 다 조작 아니야? 이랬는데 아니었더라고요. 저희도 숨죽인 채, 아 물을 안 묻혔네. 숨죽인 채 차트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걸 보고 아주 난리 났죠. 일단 몇몇 멤버는 눈물을 훌쩍였고요. 몇몇 멤버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 만두 진짜 못 빚는다. 죄송해요, 여러분. 이거 집중하다 보니까 댓글을 못 읽고 있어. 기영이 머리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머리가 얼마나 만들기 어려운 건지 여러분 아세요?
루다는 안 울었죠? 저도 눈물이 조금 이렇게 이랬어요. 기분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그 차트에 그렇게 올라본 적이 없었는데 올랐다니. 역주행이라는 게 아직 존재하구나. 그리고 바로 내려왔죠?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말 가지고 왜 생긴 게 이거 봐요. 아 뭐야 이게. 휴지 한 번만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거 두부를 물을 축 짜서 넣으라고 했는데 제가 물을 짜는 거 깜빡을 해가지고 만두 속이 좀 촉촉하네요. 육즙 가득 만두 아니죠? 약간 그런 느낌? 육즙 가득 느낌? 두부두부 언니 왜 검지에만 네일이 없어요? 이게 제가 정말 심오한 이유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 멤버들이랑 다 같이 건강검진을 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건강검진 때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되면 손톱 중 한 곳에는 네일이 없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무지게 손톱을 떼고 갔죠. 근데 그날 제가 감기 증상이 심해서 코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코가 막힌 상태로는 수면 내시경을 하면 위험하다, 술 못 쉰다 해가지고 못했어요. 괜히 뗐죠? 속상하네요. 손톱을 떼고 가요? 왜? 떼고 가야 돼요. 안 떼고 가면 거기서 떼라고 뗄 수 있는 그 뭔가 그 리무버가 있다고는 하시던데 리무버로 저희는 떼면 손톱이 이상해지니까 떼고 갔죠. 여러분 진짜 지금 감기가 유행이래요. 주변에 감기 안 걸린 사람 없지 않아요? 감기 조심하세요 진짜. 이놈의 감기 병원비 짱 비싸고. 최근에 본 영화 있나요? 최근에 제가 그 영화를 봤습니다. 명작으로 수많은 상을 휩쓸었던 기생충을 제가 드디어 봤습니다. 되게 영화 보셨던 분들은 다 영화가 약간 우울할 수도 있어 이랬었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저는 우울하진 않고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뭔가 슬프기도 하고 슬픈데 담담한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마지막 장면이 너무 제 나름의 해석으로는 마지막 장면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겨울왕국은 봤어? 안 봤어요 아직. 아 이 사람이 겨울왕국 봐야 되는데 VOD로 나오면 봐야지. 아 이게 또 뭐야? 이거 생긴 게 왜 이러지? 먹기 싫게 생겼죠 여러분? 쓸데없는 선물우기. 정말 속상하게 사다리 타기를 했는데 제 선물이 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이건 무효라며 다시 하라고 제가 했지만 이미 몇몇이 선물을 받은 후라 어쩔 수 없이 설아 언니 선물을 제가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설아 언니 선물이 뭘까? 하고 봤는데 마미손? 충격을 받았어요. 마미손이라고? 그거 쓰고 집에 갔답니다. 종종 쓸 예정이에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 눈코입의 위치가 조금 저랑 안 맞긴 하는데 뭐 괜찮아요. 따뜻하고 아늑하고 색깔도 핫핑크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치 마미손이 후배지. 마미손이 후배지. 그렇지 않나요? 야 마미손 벽에 붙어있는 사진은 뭐예요? 이거는 수빈 언니가 그 가시나들 촬영할 때 함께 촬영을 하셨던 할머니와 찍었던 사진인데요. 냉장고가 너무 투명한 나머지 앞에 있는 저희 팬매니저 언니들 얼굴이 보여가지고 위치를 좀 조정을 하였습니다. 인스타 영상 편집 뭘로 한 거예요? 저는 그 정말 오래 걸렸죠. 그거 찍은 게 언제 싱가포르 갔을 때였는데 그거를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멤버들을 많이 못 찍었어요. 멤버들도 몇 명 없잖아요. 너무 아쉬웠는데 그게 대기실에서 시간 남을 때마다 틈틈이 편집을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활동이 끝나고 완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이널 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어요. 저에게 선생님이 되어줬던 너튜브 감사합니다. 너튜브를 보고 배웠어요. 독학했죠. 호호. 언니 정수기 얼음 나와요? 당연하지. 우리 집 얼음 정수기다. 요즘 누가 얼음 정수기 안 쓰니? 아유, 만두가 왜 이러는 거야, 점점? 아, 심각한데? 여러분, 저 상처 안 받을 테니까 어떤지 얘기 좀 해줘요. 어때요? 나 진짜 상처 안 받을게. 잘 빚었지? 천재 방구 같다고요? 누구에게 악담을 하는 거예요? 만두한테 악담을 하는 거예요? 방구한테 막 악담을 하는 거예요?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뭐. 우리 우정들 2020년엔 다 컸네. 어? 예쁜 말만 하고 사먹자. 저는 만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만두는 사먹자. 요즘 맛있는 만두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만든 만두는 또 나름의 독특한 맛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몇 분이지? 13분 동안 3개 빚었어? 만두 공장에 취직한다면 쫓겨나겠죠? 이렇게 느리게 빚으면? 댓글이 안 보이네. 여름이 편지에 눈물 맺힘? 당연하죠. 여름이가 편지를 썼을 줄을 상상도 못했는데 편지에 저희 연습생 때 있었던 일화부터 해가지고 루다 형님 막 이렇게 여름이 말 다시죠 루다 형님 막 이렇게 쓴 거예요. 또 그렇게 기분 좋은 날 아주 감동을 받았죠. 뭘 이런 걸 써왔어 하면서. 근데 연정이가 여름이 편지를 받아서 어디 내팽겨 쳐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 뭐지 하고 봤는데 여름이가 준 연정이의 편지였던 거죠. 그래서 또 그 동갑내기들은 또 투닥투닥 야 넌 내 편지를 어떻게 그렇게 두냐 이러면서 은정이는 아니야 이거 루다 언니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동갑내기는 그날도 투닥거렸습니다. 자니자니 뽀뽀 영상은 왜 사진으로만 올렸어요? 라고도 물어보셨는데 그 동영상을 올릴 순 있는데 올리면 여러분들 부러워가지고 며칠 막 잠 못 자고 그럴걸요? 막 하루에 막 몇 번씩 돌려보고 막 다
알아 나는. 몇명막 부러워가지고 이씨 막 이런다. 이 만두는 저만 먹어야겠어요. 누군가가 먹는다면 바로 응급실에 가지 않을까. 오늘의 TMI. 아, 저에게 아주 신선한 취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힌트만 드릴게요. 영상 편집을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뭔가를 찍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찍어야 되니까 좀 누군가 나를 찍어줄 사람도 필요하고 내가 누군가를 찍을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영상 편집과 같이 함께 다른 취미를 하나 더 만들어 보았어요. 그거는 여러분 맞춰보세요.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치, 다 손을 사용하긴 하겠지. 손을 사용하고 손톱을 기를 수 없어요. 이러면 솔직히 너무 힌트 다 줬다. 손을 이용하고 손톱을 기를 수 없어요. 뜨개질 땡. 프로게이머 땡. 스톱모션은 뭐지? 오, 방금 정답이 댓글로 지나갔어. 슬라임 땡. 피아노 땡. 베이킹 땡. 만두빚기가 취미면 진짜 리얼로 취미로만 삼아야겠다 이건. 맞아요. 제가 요즘에 그 취미를 갖게 되었는데 어느 한 곡에 꽂힌 거예요. 그 곡에 아주 멋진 기타 연주가 나오는데 그 기타를 듣고 저는 기타를 배워야 돼 생각을 했죠. 또 저의 선생님이신 너튜브를 통해 너튜브를 통해 배우고 있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제 손톱이 굉장히 이쪽에 비해 이쪽이 짧고 굳은 살들이 많이 생겼어요. 뿌듯해요. 내가 알려주고 싶다. 진짜? 너 기타 못 치는데 잘 치는 척 하는 거지 지금. 멋있어 보이려고. 그치? 나 배워 가르쳐주는 척 하면서 가면은 밥부터 먹기 시작할 거야? 이러면서 밥 먹을 거지. 아 근데 저도 이게 이렇게 뭐 기타 잘 안 잡히더라고요. 한 손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수빈 언니한테 배워요. 수빈 언니 무슨 동요지? 동요 하나 칠 수 있지 않아요? 나비양가? 수빈 언니가 칠 수 있는 기타? 아 면허 따로 가야죠. 제가 지금 아 그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그날 면허 시험 보는 날 스케줄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주 다행히도 그거 환불 안 해도 된다고 뭐 공짜로 다시 하면 된다 그랬나? 그래서 다행히도 공짜로 다시 보러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행복해요. 배워보고 싶은 무술이 있냐고요? 무술? 무술?
무술에 어떤 종류가 있죠? 육즙이 그냥 막 뚝뚝 떨어지네요. 이 먹기 싫어. 내가 만들었는데. 방구 생일 선물로 줘야겠다. 방구야, 언니가 생일 선물로 만두를 빚어왔어. 무술은 엑시 누나의 복싱이죠. 엑시 언니는 복싱 배우면 잘할까? 잘할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기도 하고. 투표해보자. 엑시 언니가 무술을 배우면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뭔가 잘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할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못할 것이다. 못해. 진짜? 못한다. 못. 그치? 엑시 하겠지. 맞아, 못할 것 같긴 하다. 어디 보자. 어, 사랑의 불시착 봐요? 라고 어떤 분이. 저 사랑의 불시착 너무 좋아요. 저번 주에 결방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 드라마 뭐가 재밌냐면 일단 손예진 선배님이 너무 예쁘시고 서지혜 선배님이 너무 예쁘시고 그냥 그 둘이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 그리고 저는 그분들도 좋았어요. 그 김주목 씨랑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표치수 분 매력 있어. 캐릭터들이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 그분도 거기서 배운 말들이 많죠. 써도 되나요? 북한 말인데 써도 되죠. 후라이까지 마라 이러잖아요. 거짓말 치지 마를 후라이까지 마. 비속어 아니죠? 북한에서도 비속어일 수 있으니까. 아 왜 이래 만두가 상태가. 안 보여 너무 빠르다. 그쵸, 저 북한말 잘하기로 멤버들 사이에서 좀 인정받았어요. 일단 수빈 언니가 북한 루다 북한말만 해도 수빈 언니가 엄청 웃을 거예요 아마. 자지러질 수도 있어. 저번에 보나가 스포했는데 뭘요? 무엇을? 무엇을 스포했을까? 일단 2개국어 확보네요. 그렇죠? 고저 쉬운 거야. 얼렁뚱땅해요 근데 좀. 아 진짜? 어떻게 알고 불시착 그 내용을 스포하지? 어떻게 알고? 그 리종혁 동무의 형으로 그 보나 언니랑 같이 드라마 찍으셨던
뭐지? 제목? 제목 그 있잖아요. 그거 빨리 맞춰봐. 그거 뭐지? 하우스메이트 뭐지? 하우스 헬퍼. 죄송. 제가 지금 많이 뇌가 고장이 나 버려가지고. 맞아, 하우스 헬퍼 거기 나오셨던 같이 나오셨던 분이시죠? 맞죠? 하우스 헬퍼나 메이드는 좀 비슷하긴 한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 제 만두를 보세요. 만두도 정상이 아니죠? 이 만두 왜 이래? 누나 언니한테 비밀로 해줘요, 여러분. 비밀로 해줘. 누나 언니한테 혼난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스포를 할수 있었나? 그 드라마에 그 악역으로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아, 지금 며칠 좀 막, 이렇게. 오늘 저 말도 되게 제 이상하고 좀 그렇지 않아요? 약의 부작용인가? 뇌가 굳어버렸어. 조철강.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내야 돼. 이렇게 생각해내야 눈에 좋대요. 조철강 그 배우님 제가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옛날 어렸을 때 여러분 포토밭 그 사나이 아세요? 내가 그거 보고 진짜 너무 좋아했었는데 정말 옛날이죠? 오늘 루다가 제일 많이 하는 말그 보나 언니한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루다 V앱 더 이상 못볼 수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만두를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쪄보도록 해야겠죠? 아, 방송 보면서 스포를 한 거예요. 안본 사람들한테? 아, 그렇게. 애초 얘기를 했어야지. 아, 사람 오해하게 우정. 그러면 안 되지. 오해하잖아, 내가. 어? 일단은 제가 물을 넣고 아 재채기 나올 것 같아. 루다 없는 루다 방송. 아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줘야죠. 이거 넣어야 되잖아요. 쳐야지. 탈줄 아니요. 저는 탈주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탈주란 제 인생에 없어요. 저는 던지기는 하지만 탈주는 안 합니다. 양말 무어? 양말 그냥 흰색 양말인데요. 맞아, 탈주하면 안 돼. 칼든 토끼는 당신에게 화가 날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본원이랑 딱 어울리는 사진을 골라왔는지 정말 감탄했잖아요. 아, 나 또 무슨 할 말 있었는데? 무슨 말이었더라? 제가 요즘 빠진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게 좋아졌어요. 바로 인스턴트 중인 하나인데요. 만들어놓고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거 찌면 되나? 잘 모르는데. 그냥 찌면 되겠지? 일단 찜기가 왜 이렇게 작아? 몇 개 안 들어가는데. 뚜껑이 없다. 큰일 났네. 없는데 어떡해. 나는 몰라요. 이거는 뚜껑.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뚜껑이 없다. 이거는 저도 속상해요. 근데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뚜껑이 없는데. 아, 깨져요 저거? 그럼 안 되는데. 아니야. 튼튼한 친구라. 이겨낼 거야. 그치? 쪄지기만 하면 되지. 뚜껑이 탈주했대. 아, 뚜껑이 진짜. 근데 쪄지긴 할까, 이게? 어, 쪄지고 있네. 만두 다음에 안 넣으냐면 냄비가 작아서 잘 안 들어가요. 어떻게 뭐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도착만 하면 된다고? 맛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 맞아. 인스턴트 음식 그게 뭐냐면 바로 피자에 엄청 빠졌어요. 요즘 피자를 먹으면서 그 심야 영화 혼자 보는 거에 엄청 빠져가지고 넷플릭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보고 있어요. 피자는 꼭 도우가 얇아야 돼요. 신 도우 아니면 피자를 안 좋아했었어? 제가 인스턴트를 원래 안 좋아했어요. 피자, 햄버거 막 안 좋아하고 치킨도 막 이랬는데 피자 지금 너무 맛있어요. 꼭 신이어야 돼요. 신도. 거기에 치즈 막 착 뿌리고 거기에 콘추가 착 하면은 너무 맛있죠. 어떤 피자가 제일 맛좋아요? 저는 그 피자 제일 좋아해요. 상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 하여튼 신도우가 나오는 피자 브랜드를 좋아합니다. 피자를. 근데 만두 몇 분 쪄야 되죠, 여러분? 그냥 대충 쪘다 하면 먹으면 되나? 누나 저 오늘 면허 땄어요. 하트. 좋겠다. 나도 딸 거야. 그럼 너 이제 그거 탈 수 있겠네, 이거.
킥보드 좋겠다. 나도 킥보드 타려고 딴 건데 너도 킥보드 타려고 딴 거지? 10분에서 12분? 여러분들이 알려줘요. 만두 꺼내야 될 때 여러분들이 말해줘요. 그거 위험해요. 킥보드 위험하다고? 인생은 원래 위험한 거야. 킥보드 따위에 무너진 애가 아니야. 너 인생이 위험하다고 그만할 거니? 어디서 그런 야가 빠진 소리를 하고 있어? 혼쭐나야겠어? 최근에 회사에서 일이 너무 많아 힘들어. 무슨 일이 그렇게, 아, 일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이상한 일이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2020년이 오려면 그 음력으로 설이 지나요. 완전 2020년이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액땜을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오늘 장을 보고 지하 2층에서 4층까지 걸어 올라왔어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엘리베이터 괜찮았어요? 봐봐요. 저는 2019년에 마지막 액땜을 한 거예요. 어머, 뭐 끌리는 것 같다. 아니, 괜찮겠지. 하여튼 이렇게 약해 빠진 사람들은 올해도 망했어 이런 소리를 하겠죠. 저는 아니요. 저는 나 오늘 왜 그래? 이상한데? 망한 것 같아. 어떻게 냄비 뚜껑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안 쪄지잖아. 큰 거보다는 작은 게 보이세요? 작은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큰 거보다는 작은 걸로 바꾸자. 아닌가? 두 개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뚜껑 두 개를. 뚜껑이 너무 작긴 한데 작은 거 위에 큰 거를 하면 중근에 열면 더 안 익혀요. 근데 아까 거는 거의 이렇게 원래 이게 수증기 이렇게 안 나가고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수증기 계속 나가니까 만두가 상태가 좀 이상했어. 음주 방송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주 멀쩡한 면정신이에요. 곧 독립한다? 라고 누가. 진짜? 축하해요. 독립이라니. 방구 생일 있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살다 살다 개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정말 어떻게 무슨 선물을 들고 가야 될지도 막막하고요. 어렵네요. 여러분 추천해줘요. 강아지 생일 파티에 무엇을 어떻게 가야 되지? 그냥 가면 되나? 잠깐 만두 좀 확인할게. 아까보다는 쪄지고 있어. 바로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옷이나 장난감. 장난감? 안 그래도 장난감 많던데, 장난감. 간식이 최고인가? 강아지용 피자. 피자를 시켜서 맛있게 먹는 거야. 내가. 기분 좋게. 그럼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방구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아님 말고 수제 간식. 수제 간식? 그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두 좋다. 만두로 방구 선물 만두 딱이다. 수제 만두.
맞아, 여름이 생일이랑 제가 방구 생일이랑 너무 헷갈려가지고 자꾸 방구 생일날이 여름이 생일날인 줄 알고 아 12일 이랬는데 11일이라고 계속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루다야 오늘따라 청순하다. 정말요? 고마워요. 너무 빨라. 맞아, 방구 생일이랑 오정 생일이랑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콘서트 스포 하나. 콘서트 스포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콘서트가 이틀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둘다안 오면 굉장히 막 속상하고 그러실 거예요. 왜 그걸 못 봤지? 이러면서 결국은 이틀 다 와라. 콘서트에 방구도 오나요? 아마 거기 강아지 못 들어오지 않나? 그쵸? 방구는 집에서 잠이나 자렴. 너무 끊긴다고. 연결이 불안하대. 왜 그러지? 너무 끊기는데? 진짜 엄청 끊기네? 우와, 대박이다. 형상 속으로 나 각기 댄스 추는. 지나?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입니다.